안녕하십니까, 두유리 아버지입니다. 오늘은 볶아 먹는 어묵이랑은 전혀 다른 클래스의 맛을 자랑하는 어묵 무침 한번 끓여보겠습니다. 열을 받게 애가 화가 많이 난 상태에서 식어비리면 맛과 식감이 확 변해버리는 어묵볶음이랑 다르게 차갑게 무치는 거라 냉장고에 오래 뒀다가 먹어도 차분하게 맛의 변화를 유지하기 때문에 아주 깔끔하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색다른 어묵 무침 바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먼저 어묵 3 내장 약 150g 정도를 준비합니다. 어묵은 기호에 따라 잘라주셔도 되지만 주워 먹기 좋은 크기로 요래요래 반동가리를 낸 다음 1cm 정도 두께로 채를 덩그러주시면 나중에 먹기가 좋으실 겁니다. 어묵은 낭창낭창 부드러운 어묵도 있지만 좀 뻣뻣한 어묵도 있습니다. 말랑말랑 낭창거리는 애들은 그냥 사용하시면 되는데 제가 사용한 어묵같이 좀의 뻣뻣해가 목에 힘이 들어간 어묵은 부드러운 아이가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사랑을 좀의 더 주도록 합니다. 이왕이면 뜨거운 사랑이면 좋겠죠. 펄펄 끓는 물에 10초 정도를 데치가 알을 말랑말랑 착한 아이로 맹그러준 다음 채반에 받치가 물기를 완전히 뺐습니다. 배추김치를 넓은 잎으로 한 장 약 100g 정도를 준비합니다. 물에 한번 씻거가 양념을 다 털어준 다음에 물기를 꽉 짜가 어묵과 비슷한 크기로 썬그려줍니다. 김치는 이게 설마 썩은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쿰쿰하게 익은 김치 마이라면 어떻게 익은 김치라도 괜찮습니다. 이제 양념장 제, 조, 설탕 한 스푼, 고춧가루 한 스푼, 다진 마늘 반 스푼, 멸치 액젓 한 스푼, 진간장 한 스푼, 미림 한 스푼, 굴소스 3분의 1 스푼, 고추장 반 스푼을 부어가 잘 섞어줍니다. 매콤한 맛을 좋아하시면 청양고추를 적당히 썬그러가 한두 개 넣어주시면 나중에 쪄서 먹을 때 입맛을 팍 확 올려줄 겁니다. 섞어준 양념장은 아직은 서로가 어색한 사이라 맛이 살짝 겉돌깁니다. 30분 정도를 감아 놔두가 양념들이 좀에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양념들이 좀에 친해졌으면 이제 썬그러둔 씻은 김치를 들이부어준 다음 물기를 빼고 한김 식혀준 어묵을 부어가 골고루 섞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양념, 참기름 한 스푼을 부어줍니다. 참기름은 꼭 마지막 버무릴 때 넣어주셔야 어묵에서 참기름 특유의 꽃이 시한 맛이 배어나올 뿐 아니라 어묵 표면이 기름으로 코팅이 돼가 수분 증발을 막아주면서 오래도록 촉촉한 맛을 즐길 수 있게 해줍니다. 만들고 바로 다 못 비는 게 아니라 냉장고에 잠시라도 보관해야 하는 음식에는 꼭 참기름을 마지막에 넣어주십시오. 이제 그릇 또는 보관용기에 부어주신 다음 기호에 따라 통깨를 반 스푼 정도 뿌려주시면 완성입니다. 이렇게 차가운 양념에 무친 다음 참기름까지 부어가 만들어주면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다음날 꺼내가 묻어 오늘 무친 것처럼 맛깔난 어묵 무침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반찬으로 쪄서 먹어도 맛있지만 밥 위에 얹혀가 비벼 먹어도 되고 국수를 삶아가 같이 쪄서 먹어도 맛이 아주 그냥 작살이 납니다. 볶아 먹기만 하던 어묵을 무침이라는 새로운 세계로 끄집고 나온 어묵 무침 맛깔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한번 달리 모입시다.